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별밤 가족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의 얼굴을 또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아주 조그만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보고요. 네네네. 소희 씨부터.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송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우리 최예림님께서 국악 천재 소희 언니, 목소리 천재 담비 언니 너무 반가워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난리 났어요. 박지경님께서 꺄 송소희 입맞춤에서 부른 노래 매일 오, 듣고 있어요. 와우 와우. 네. 감사합니다. 윤현진님께서 오 천담비님 제가 너무 좋아요. 슈스케 나오셨을 때부터 쭉 목소리 너무 감동적이에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별밤을 맡은 뒤로 두 분 다 이제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네, 네. 그쵸.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네네. 별밤 뽐내기 아세요? 별밤 뽐내기. 아, 별밤 뽐내기 알죠? 별밤 뽐내기 네. 출신이에요, 제가. 뽐내기 출신이시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오. 여의도 MBC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네네네. 익숙한 별밤 뽐내기. 아, 그래요? 까리온가요? 네. 까리가. 아, 별밤의 그 코너 중에 하나예요. 아~ 네. 전화로 네네네. 오디션 신청을 해서 여기에 아~ 나와서 노래를 해서 이렇게 막 결승전에 올라가고 막 그 이문세 선생님 하실 때? 그 뒤로도 좀 많이 네. 했는데 아~ 예. 그 이제 폴킴 씨도 아마 아, 거기 그래요? 거기 출신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구나. 저는 네. 옥주현 선배님 하셨을 때 그때 네네. 김강민 선배님이랑 네네. 유리상자 선배님들께서 심사를 아. 봐주셨었어요. 우와. 와우. 당시 SG 워너비 진호 군이랑 막 안신혜라고 바버레츠 아. 안신혜 같이 거기에 막 전 저보다 전에 그 친구들은 나가고 그랬었죠. 오. 다들 거기 출신입니다. 와 신기합니다. 네. 별밤에는 저보다 훨씬 먼저. 그럼요, 오셨다. 그럼요. 라떼는 네. 말이야. 예, 예. 아, 라떼는 오셨네요. 아, 저 죄송한데.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라떼는 네, 제때 별밤 말이죠. 네네. 도망가야겠네요. 아, 라떼는 혹시 두 분은 서로 인연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코러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제가 다른 가수분 코러스를 하러 갔었어요. 그때 이제 나오셨을 때 아, 봤는데 정말요? 너무 말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네네. 그때는 되게 더 어리셨었거든요. 아 맞아요. 더 한 5, 6년 전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 5, 6년 전? 예예. 예. 나 때는 말이야. 예예.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저희 아. 같이 있던 세션 분들끼리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한다고. 예, 엄마면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다고 저런 딸내미 아유, 있으면. 네. 아유, 아 내가 엄마면은 네. 벌써 엄마까지 빙의해가지고. 네, 라떼는 말이야. 아, 그래요. 그 정도 엄마 빙의할 정도면은 라떼는 해도 되죠. 예예. 예. 예, 예. 자, 그럼 송소희 씨랑은 제가 살짝 친분이 있어요. 네. 네, 입맞춤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도 뭐 딘딘 씨랑도 계속 친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네. 가끔 연락을 하시나요? 네, 몇몇 분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죠. 네. 그 몇몇 분 중에 제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주로파도 뮤지컬 하실 때 또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다고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아이 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네.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아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런 또 핑계를 대고 있네. 아이 근데 핑계 안 된다고 노력을 한다고 여기 말씀을 제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와서 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좀 피하고 싶었어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지난주에 신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천담비 씨가 2월 28일, 네. 송소희 씨가 29일, 하루 일찍 나온 담비 씨의 신곡 얘기부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신곡 제목이 못난이에요. 네. 이번에도 뭐 천담비 씨의 전매특허인 슬픈 이별 노래인가요? 네, 그렇죠. 이게 좀
그 못난이라는 가사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이별을 한 후에 되게 못난 모습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막 붙잡고 싶은데 잡지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도 못하고 그런 노래들을 그런 가사들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못난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심지어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연락해요? 할 수도 끝났죠, 없지. 끝났죠. 끝났지 뭐. 자존심 때문에 뭐 연락도 못하고. 그럼 뭐 그냥 뭐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자존심 부릴 거면은 끝나 마땅하죠 뭐. 근데 뭐 가사에는 뭐 아주 진짜 절절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뭐 이번에는 조금 담담하게 불렀다고 하던데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창법 같은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더 담담한 이별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노래는 조금 더 제가 좀 더 담담하게 전달드리면 본인들한테 조금 더 와닿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너무 내 얘기처럼 이렇게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이거 내 얘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감정이 않을까? 감정이 막 과잉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막 감정 과잉시키는 것보다 덤덤하게 얘기를 딱 그냥 흘려주는 거 툭 내뱉어주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좀 더 공감이 많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뭐 긴장되고 그러시지 않죠? 너무 긴장돼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대본 받았을 때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진짜요? 어떡하지? 전 또 이런 거 잘하는데 기대치를 너무 높아놨네요 지금. 어떡하지? 나 지금 기대가 너무 돼. 안 돼요. 자, 이별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가수들이 몇몇 있는데요. 네. 담비 씨가 인정하는 분 누군가요? 이별 장인. 제가 뭐라고 또 인정을? 딱 봤을 때, 저는 이분은 진짜 이별 장인인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아, 뭐 이별 장인보다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네네. 뭐 린 선배님 제가 되게 존경하고 저 지금 방금 머릿속에 린 씨 생각나고 있거든요. 약간 제가 이별하지 않았어도 이름만 들어도 슬픈 이별한 것처럼 만들잖아요. 맞아요. 왜? 그럼 이소라 선배님 슬퍼 맞아요. 되게 담담하게 맞아요. 그 가사 전달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소라 선배님 이렇게 지금 딱 생각나는 분들은 이 두 분인 것 같아요. 첫 소절부터 뭔가 아 이건 입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이거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드는 바람이 불지 마 제발 눈물이 나서 막 끝까지 못 듣겠는 노래들이 있어요 두 선배님들 맞아요. 곡에는 우리 담비 씨도 오늘 아 이거 안 되겠네 너무 잘못됐는데요 지금 그죠 아 좋습니다 뭐 자, 우리 송소희 씨는 국악인이잖아요. 네. 네. 평소에 이별 노래나 슬픈 발라드 좀 즐겨 듣거나 부르시는지 궁금해요. 듣는 노래랑 부르는 노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많이 부르진 않지만 부른다면은 조금 지르는 걸 많이 부르는 것 같고 듣는 거는 좀 담담하게 감상할 수 있는 담백한 곡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지르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야, 담담한 노래 아니면 들을 때는 또 약간 랩 저도 힙합 저도 이런 쪽으로 국악소녀께서 힙합을 좋아하신다고 너무 흥분했다 아니 지금 눈이 반짝거리셨어요 송소희 씨는 거의 그 있잖아요 이거 이 카세트 카세트 어깨 짊어지고 힙합 약간 의상 입고 걸어 다니시고 또 그렇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춤추면서 걸어 다니냐 보셨나요?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고 그러면은 조금 까불까불긴 한데 진짜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신나가지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왜 이렇게 진지해 멋있는데 우리는 귀엽고 저는 그럴 수 있죠 예. 차라리 귀여운 게 나아요 아 그런가? 안 멋있을 거면 차라리 귀여운 게 나아 그래서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같이 노래방 가는 거 아 좋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천담비 씨의 신곡 못난이었죠? 네. 예. 이제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긴장이 풀리셨네요. 하하호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풀리셨으면 좋겠는데.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비 씨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9974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 기대치 엄청 올랐어요. 천단비 씨 라이브 기대하고 듣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또 우리 별밤 가족분들이 또 짓궂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천단비 씨의 못난이 지금 듣겠습니다. 아 천단비 우와. 씨의 못난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2507님께서 담담하게 부르시니 더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라고 하셨고요. 김진호님께서요. 보라로 보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 놓쳤습니다. 그만큼 잘 부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어. 그냥 보라 보시면서 아 보지 말고 이제 들으시면서 한 정거장 걸어서 가십시오. 다시 아이고. 돌아가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유 진짜. 아 너무 좋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 뭐랄까요. 그 노력도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덤덤하게 네네. 부르려는 그 노력도 보이는 것 같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진짜. 근데 노래... 라이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 거짓말. 노래 자체 그냥 너무 잘하시는. 나 지금 감사합니다. 다 쏟을 뻔했어요 방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짜. 네. 와, 감사합니다. 그때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노래도 좋다. 따라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풍 칭찬을 해주시다니. 자, 아 좋습니다. 이제 천단비 씨와 다른 장르지만 역시나 감성을 울리는 건 똑같은 송소희 씨의 신곡도 얘기 나눠봐야죠. 제목이 달무리. 네. 일단 제목은 국악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통 국악은 아니라 사극풍 발라드를 선택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민요로 음악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졸업하고 나서 첫 작업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사극풍 발라드를 한번 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발라드죠. 국악 아니고 네네. 네, 그런 곡을 하나 냈습니다. 발라드 작곡을 하신 분이 드라마 역적의 OST 홍연을 만든 안예은 씨예요. 네, 이거 어떻게 작업하게 된 건가요? 아 입맞춤 인연으로 하게 됐어요. 입맞춤 때 제가 네. 홍연을 불렀잖아요. 태진 오빠랑. 아 네네네네 그렇죠. 태진 씨랑 같이 예. 홍연을 불렀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시고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 진짜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아 그러면 제 곡 좀 하나 좀 써달라고 했더니 아 너무 좋아요 하고서 바로 써주셔서 바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와 진짜 부럽다. 나도 홍연 부를걸. 나도 홍연 부를걸. 자, 이 노래 역시 라이브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소희 씨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구정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국악소녀에서 국악 여신이 된 소희 씨. 이번 노래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 진짜 이번에는 또 사극풍 발라드를 또 가지고 나와주셨으니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 영화 한 편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네.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가 기대가 되는데 또 이런 얘기는 소희 씨는 아무 신경을 안 쓰세요, 원래. 눈도 안 마주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달무리 달무리 송소희 씨가 부릅니다. 송소희 씨의 신곡 달무리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양혜원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요. 여기가 마치 조선 한복판인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박주선님께서요. 감정이 몽글몽글 왜 사람을 울려요. 진짜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못난이 달무리 지금부터 별밤 끝날 때까지 계속 따로 또 틀어가지고 들으시면서 예, 별밤을 계속 같이 들어주시면 뭔가 약간 BGM처럼 네. 예,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별밤 들어도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계속 그 두 곡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들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신곡 라이브 들어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와 이게 힘이 쭉쭉 빠지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예. 좋더라고요.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게스트를 입력하세요. 별밤의 감성을 충전해주러 온 두 분 천단비 씨, 송소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시작은 천단비 씨의 라이브로 열어볼까 하는데요.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부를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엑소의 베이비 돈크라이라는 곡인데요. 오! 네네. 네. 되게 초반에 예전에 나왔던 곡인데 제가 팬이에요, 되게. 네네네. 엑소분들의.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슈퍼스타K에 나갔을 때도 그때 예선전에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은 되지 않고 미방분으로 이제 그냥 나왔던 곡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인터넷에 공개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때 너무 떨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담비 씨의 안 떠는 베이비 돈 크라이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아, 또 이렇게 기대치를.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담비 씨는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자, 박지경 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양치해야 하는데 두 분 라이브 놓칠 수 없으니까 보라 봐야 하니까 미루는 중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핑계. 라고 합리적인 하셨습니다. 핑계인데 보라를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신가요? 휴대폰으로 그냥 들고 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놓으시고 양치하다 보면 아시죠? 양치할 때 귀 잘 안 들리는 거. 예. 왜요? 치카치카 소리 너무 커서 치카치카 치카치카 소리 너무 커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라이브 들어야 되니까 지금 못 하시는 거죠. 예. 합리적인 핑계. 그럼요. 합리적인 핑계 맞는 것 같습니다. 담비 씨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긴장 풀린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천담비 씨의 목소리로 새롭게 해석한 엑소의 Baby Don't Cry 들을게요. 와우. 엑소의 Baby Don't Cry 천담비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와. 진짜 베이비 돈 크라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약간 좀 베이비 돈 크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와. 크라이. 아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 생각이 나 가지고 더 떨린 것 같아요. 방금 전. 아, 그래요? 예. 좀 왜 떨었어요? 왜 떨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4011 님께서 와, 첫 소절부터 소름 돋았어요.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예. 유혜준 님께서요. 담비님 떠신다면서요. 떨리는 건 라이브 듣는 제 마음인걸요. 아하. 음색 대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아, 요즘 이렇게 말들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죠. 맞아, 예. 맞아. 근데 진짜라서. 뭐.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송소희 씨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뭐 당연히 노래는 너무 좋고 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무슨 교과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런 진부한 교과서 같은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색깔이 너무 독보적으로 맞아요, 있으시니까 맞아요. 부럽다. 감사합니다. 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하실까요? 아, 진짜로 부럽습니다. 나도 예쁘게 하고 싶다. 모르게. 근데 두 분 목소리도 진짜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 분에서 막 같이 부르시면 진짜 저야 영광이죠.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그래요. 제가 영광인 건 할게요. 네, 제가 영광이에요. 자, 라이브를 듣고 나니까 두 분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진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송소희, 천담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자, 먼저 천담비 씨의 키워드는 178cm예요. 진짜요? 졌다. 네네. 졌어. 졌네. 졌다. 졌네.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다들 할 말을 잃으셨어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막. 저는 살면서 저보다 키 크신 여자분을 실제로 만나뵌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늘 컸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보다 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 진짜 어쩐지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부터 괜히 그냥 계속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진짜 모델 같이. 아, 감사합니다. 네. 키가 확. 저는 힐을 거의 못 신어요. 힐을요? 네. 이렇게 신으나 저렇게 신으나 크긴 큰 건데 제가 또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에이, 괜찮아요.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아유 괜히 안고 싶어요.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걸 즐겨요. 네. 그러니까 더 크셔도 상관없어요. 아, 네. 정말요? 네네. 다음 번에 초대해 주시면 제가 높은 거를 신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와. 저는 의자 위에 올라가 싶어요. 혹시 모델 이현희 씨 닮았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을 때 이렇게 기사를 몇
되게 감사하게도 내주셨어요. 근데 저야 진짜 영광이죠. 그렇게 닮았다고 해주시면. 아, 진짜 너무 예쁘시잖아요, 이현이님. 네, 진짜 너무 부러운 게 좀 네. 옷을 스타일링 할 때 네. 키가 크시니까 네. 좀 큰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뭘 입어도 뭐 그냥 뭘 걸쳐도 그냥 뭐 야, 그 옆에 아. 있는 저 마네킹보다는 기니까. 아니 오히려 막 바지가 너무 짧고 아. 팔이 너무 짧고 그래서 저는 이 센치를 꼭 보고 사요. 아 줄이는 게 아니라 네네, 늘려야 되는 네네. 거예요? 제 동생도 키가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174예요. 오. 그래서 제가 혼낼 때도 위에 보고 혼내고 하는데 그 친구, 제 동생도 네. 옷 살 때 항상 바지 길이 때문에 네. 너무 고민스러워해요. 네. 슬랙스 같은 거 사도 네. 이렇게 조금 넓게 나온 거는 띄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넓이, 더 길이 늘리고 아 늘려야 되는구나. 네. 그건 또 그거대로 고민이 있구나. 그래 크면 또 고민이 있다니까요. 네, 그럼요. 네. 나름의 고민이 다들 각자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얼마나 좋아요, 살기가. 얼마나 행복해요. 적당한 게 다. 그런 고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뭘 늘려. 늘리긴 뭘 늘려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입으면. 크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야, 송소희 씨는 네. 남들과 다른 신체적 특징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뭐 어깨가 직각이라든지 팔이 길다든지. 아 팔은 다리가 긴 길다든지. 편인데 네. 옆에 계시니까 그 말은 못 할 것 같고. 아. 아하. 전 허리가 많이 아파요. 아픈 거 얘기하지 마요. 아 근데 제 또래 막 허리가 저 정도로 아픈. 아 진짜로요? 못 봤는데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진짜로. 운동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되나 싶.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뭐 허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낫는다 안 낫는다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통증을 뭐 줄여줄 수 있는데 이 기립근 운동을 하면 참 좋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뼈소리도 막 많이 나고 하니까 좀 몸이 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하세요. 예. 네. 아, 근데 그건 또 싫죠.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운동 아예 안 하세요. 네. 운동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 아니고. 자, 아니 무슨 이런 핑계가 됐어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핑계. 운동을 쉬고 있다고요? 하면 안 돼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 집에서 하면은 가족들이 또 계속되는 핑계가 이렇게. 아 좋습니다. 나를 위한 핑계 아주 좋았어요. 예 예. 자 안타깝게도 허리가 안 좋은 우리 송소희 씨의 키워드는 20대 중반인데요. 예. 자 지금 이 얘기 듣고 놀라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귀여웠던 국악소녀가 벌써 20대 중반이다. 예. 대학교 졸업도 했겠네. 아 했고요. 예. 그렇죠. 얼마 전에 졸업식 했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아까 얼마 전에 졸업을 해서 머리를 염색하셨다 그랬고. 그러니까요. 아 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 염색을 하셨구나. 아 진짜요? 저도 사실 아니에요. 조금 헷갈려가지고 아까 전에 한번 늦집은 거예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네. 약간 마가 조금 뜨던데. 네,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염색했어요 하길래 제가 아 대학교 졸업했어요. 이렇게 네. 한참 생각했어요. 한참. 마가 조금 오래도록. 네. 그래요. 약간 좀 그런 당황스러울 때 우리 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고 이렇게. 이 친구 몇 살이더라? 뭐 이러면서. 생각 안 나더라고요. 진짜 19살인 줄 알았어요. 이제 20살 된 줄 알았어요. 진짜 어려 보이세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던 시기랑 활동이 이렇게 좀 겹쳤었잖아요. 네. 예. 대학 생활은 좀 괜찮았나요? 근데 저 대학 생활하는 동안은 스케줄을 많이 쉬었어요. 학교 생활 하려고. 네네. 그래서 힘든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그럼 좀 원하는 학교 생활을 하셨어요? 완전. 오. 진짜요? 네, 너무 만족스럽게 했고 진짜 얻은 것도 너무 많고 진짜 그 어느 더 좋은 학교를 앞에다 내놓고 꼽으라고 해도 저는 그 학교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저희 학교가 너무 좋았어서 난 단국대 갈 거야 이렇게 할 거 같아요. 너무 멋있다. 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절이라는 네. 게. 그 시절을 너무 만족스럽게 보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학교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나? 그렇죠. 네. 담비 씨는 어땠어요? 아우 저는 학교. 뭐. 네. 다시 태어나도 그 학교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갑니다. 아 가요. 예 예. 아, 뭐 제일 좋은 데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저도 선생님분들이 네. 교수님분들이 너무 좋으셨어가지고 네네. 근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를 안 다녀가지고 네. 충분한 조건이 있었는데 열심히 다니질 않아서 학교를 네, 저 스스로가 네. 핑계를 많이 대셨군요. 네네. 예. 오늘은 조금 잠깐만
비가 올라나 무릎 위에 이렇게 앉았지. 학교로 못 가겠네. 오늘은 자체 육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스스로 핑계를 많이 댔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아 그래요. 아주 좀 신기하네요. 너무. 양금숙님께서 소희 씨 대학생활 만족한다고 했는데 미팅은 해보셨나요?라고 보내셨어요. 미팅 해보셨어요? 미팅은 못 해봤어요. 제가 아,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억지스럽게 만나는 그런가요? 억지스럽게 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자만추시네요. 자만추. 네, 자만추. 아, 자연스러운 자만추. 만남 추구하는 네. 네. 아. 자만추. 저도 얼마 전에 배웠어요. 예, 네, 아주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경험상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미팅을. 네, 경험상. 경험상. 네. 거기 가서 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맞아요. 경험상. 안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서 나는 마음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죠. 저? 네.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사람들을 만날 거죠. 수도 있는 거고. 예예예 예, 예, 맞아요. 우리 한장영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소희 누나 일찍 잔다고 들었는데 11시 넘으면 지금 안 피곤하세요? 와. 피곤은 하긴 한데 네. 네. 저를 막 다들 막 무슨 뭐 9시 10시면 막 피곤해가지고 잠들고 9시면 자야지 10시 일어나고 그런 사람으로 아시는데 아니에요. 키스 크고 그런 거 자야지. 저도 이제 아, 어른이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 우유 마시고 해야지. 응? 새벽에 자고 네 늦게 일어나고 그럽니다. 새벽에 언제 몇 시 자요? 새벽에 저 거의 막 2시 자고 그래요. 아이고 왜 못 잤을까? 왜 못 잤을까? 학교 숙제한다고 못 잤나? 아유, 진짜. 아이고 정말.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월천. 아유. 예? 월천? 월 천만 원. 자, 천단비 씨의 키워드입니다. 예전에 코러스 활동을 했을 때 네. 월에 천만 원을 번다고 우와. 해서 이런 별명이 아유. 붙었다고 하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월 천이요? 아니, 그렇게 벌 때도 있었고 못 벌 때도 있었고. 네네. 뭐 그랬습니다. 막 매번 월천 건 아니고. 네. 그래도. 네. 약간 잠깐만.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셨는데. 좋았던 시절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네요. 아 정말. 진짜 이 월천이라는 별명이 네. 하루 이틀 월 뭐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월천이었다고 월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세션은 네네. 많이 보이면 많이 보일수록 이제 그 수입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딜 가든 단비가 보인다. 너 이러다가 뭐 올해 천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월천 단비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였던 시절이 좀 많이 길게 그쵸, 있었으니까. 예예. 예. 네. 야 월천. 너 누구누구와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셨을 때. 굉장히 네. 많이 했는데 뭐 이선희 선생님 코러스도 했었고 네. 뭐 신승우 선배님도 했었고 어허. 뭐 빅뱅 분들도 했었고 어허. 뭐 되게 많아가지고 예, 예.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제가 일일이 다 꼽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빼먹는 분이 많을 테니까 또 죄송스러울 수 있고 네,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네. 아니 뭐 그러면 혹시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코러스 할 때 좀 아 이분 조금 힘든데 하는 그런 아티스트. 힘들다기보다 좀 이제 노래가 되게 조용하거나 하면 같이 되게 조용하게 얹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건 너무 그렇죠. 네. 네. 그 제가 힘들었다기보다는 되게 어려웠던 분이 이선희 선생님이 왜요? 너무 선생님이시니까 너무 선생님과 코러스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영광이고 떨리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선희 선생님 할 때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술도 아예 안 마시고 그 시절에 목소리 관리한다고.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노래 막 부르고 있는데 막 코러스 막 쌓이고 지금 뭐 악기들 막 나오는데 갑자기 그 중에서 갑자기 잠깐만 너 플랫. 야, 그러니까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도 너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게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제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공연할 때 진짜 술도 안 마시고 막 말도 조심조심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야. 너무 멋있어서 멋있으셨어요. 우리가 좀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죠. 네, 진짜 확실히. 좋습니다. 아, 월천이 우리 천단비 씨의 키워드였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한복. 네, 뭐 한복 뭐 당연히 송소희 씨의 키워드인데요. 보통 가수들은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준비해 주잖아요. 네. 송소희 씨는 한복들을 어디서 구하시나요? 협찬해 주시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선생님하고 연락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좀 엄청 예쁘고 좀 화려하고 그런 네, 또 단아할 때도 있고 예. 무대마다 또 장소마다 스타일을 또 다르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네. 다 예쁘더라고요. 진짜 좀 다양하게 본 저도 소희 씨가 한복 입고 있는 모습을 정말 다양하게 본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몇 벌 정도 갖고 있나요? 그러게요. 이제 제가 샜을 때는 한 200벌 정도였는데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어디 놨대요? 옷장에? 그래서 저는 그 한복방만 따로 있어요. 와 한복방이 너무 많아서 200벌이 있는 한복방이 있어요. 그렇죠. 와 입은 거를 또 입진 않나요? 또 입기도 해요. 공연 같을 때는. 그렇게 안 하나요? 왜냐면 그게 진짜 비싸거든요. 한복이. 그러니까 비싸죠. 네, 그러니까요. 비단인가 아닌가? 전통으로 할 때는 뭐 그렇게도 입는데 제가 맞아요. 제가 퓨전으로 입을 때는 드레스 천으로도 막 만들고 해가지고 또 비싸 그거 더 비싸 몇 번 입어야 돼요. 야 그 방 야 진짜 한번 보고 싶네요. 야, 너무 신기하네. 가보고 싶다 그 방. 그러니까요. 그냥 평범한 방처럼 돼 있나요? 네. 그래요. 옷이게요? 살짝 실망했어요. 이렇게 막 옷걸이에 걸려 있어요. 약간 뭔가 좀 특별하게 돼 있을 줄 알았어요. 전혀요. 전시 그 뭐냐 그런 데처럼 특별한 옷걸이 막 이런 그렇게 해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네.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조은수님께서 저 소희 언니 한복 보고 빠져서 한복 쇼핑 한동안 했었는데 언니처럼 잘 어울리는 사람 없어요. 너무 좋은 영향이네요. 아유, 진짜로. 한복은 다 잘 어울리세요. 이게 또 비율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저울이가 짧고 치마가 길다 보니까 되게 비율이 되게 좋아 보여요.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게. 네. 나도 그럼 저고리 짧은 거 입어야겠다. 남자는 좀 다르죠. 길더라고요. 네, 남자는 길더라고. 네. 그럼 나는 한복. 여자 그래요. 분들이. 저도 다음 활동에는 한복을 입어야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막 190처럼 보이실 것 같아요. 너무 키가 크셔서 더 비율 좋아 보이게. 비율 너무 좋아 보이니까. 더 좋아 보이게. 좋아서. 거기다가 힐까지 신고. 좋아요. 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 한 2m로 보이게. 다음은 한복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스탠드 마이크가 거기까지 올라가나? 그러면은 클래식 공연장에서 위에서 내리는 걸로 위에서 그게 더 실용적이겠다. 맞아. 소희 씨가 제일 나쁜 것 같은데요. 잘 좋습니다. 이번에는 금발로 우리 소희 씨가 변신을 했는데 원래 헤어스타일 잘 안 바꿨죠? 아니요 잘 바꿨어요. 그래요? 네 저 할 거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해가지고 할 거 다 했다는데 왜 이렇게 귀엽지? 저 할 거 다 했어요. 네. 웨이브도 해보셨어요? 춤이요? 아니 머리 웨이브 머리요. 예. 아, 당연하죠. 머리 웨이브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 많이 해요. 그 무대에서 밴드랑 할 때는 항상 사복 입어가지고 네 다양한 모습. 그렇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소희 씨 지금 머리 탈색하고 염색하신 거예요? 네. 탈색도 있어요. 네, 탈색하고 뿌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단발머리 같이 이렇게 또 짧게도 해보고 싶어요. 커튼 아직 안 해봤죠? 단발머리까지는 안 해봤는데 숏컷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안 해봤죠? 네. 안 해본 거 있네. 다 해봤다면서요. 아 좋습니다. 우리 송소희 씨의 매력은 한복도 한복이고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바로 노래할 때 또
폭발하거든요. 아, 네.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그 제가 방금 밴드랑 할 때 사복 네. 입는다고 했는데 모던 미뇨라는 앨범에 제가 미뇨를 밴드 버전으로 다 편곡해서 한 앨범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가장 귀엽고 발랄한 그런 곡입니다. 군밤 타령 미뇨 들려드리겠습니다. 군밤 타령 좋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송서영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소희 언니 매일 해가 떠오르지만 저한테만 특별한 해가 뜬다는 거 아시나요? 송소희 사랑해. 말 너무 예쁘게 하는데 이런 거 어디서 배워오시는 거예요? 요즘에 학원이 생기고 시작했어요. 네, 이제 큰일 났어요. 이런 학원 생겨가지고 정말 네. 사랑해. 진짜. 이제 머리 아파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송소희 씨가 부릅니다. 군밤 타령 송소희 씨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와. 이유리 님께서 이 밤에 어깨춤이 절로 나네요. 얼쑤절쑤 지화자 좋다. 이렇게 보내 주셨고요. 임형률 님께서요. 아, 군밤 땡기는 밤이네요. 그러니까. 아, 군밤 먹고 싶다. 아, 진짜. 2547 님께서 소희 언니 목소리와 얼굴은 오늘도 열일하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아,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하나, 둘, 셋, 넷. 이거 뭐야? 아이고, 뭐야? 갑자기 깜짝 놀랐네, 진짜. 귀여운 척 한 번. 너무 귀여웠어요. 아, 네. 아, 귀여운 척 해서 귀여웠던 거예요, 방금은? 아, 신나가지고 저도 네. 모르게. 원래 안 하는 건데. 했네요. 아, 네. 그, 정말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아주 귀여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스트를 입력하세요. 일주일의 고비. 목요일을 감성과 웃음으로 채워주신 두 분 가수 천담비 씨와 송소희 씨 함께했습니다. 자, 김보경님께서 국악에 관심 없었는데 송소희님 노래 들으면서 점점 찾아 듣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가 국보급이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최고죠. 6892님 담비님 노래 오늘부터 제 플레이리스트 정복합니다. 감성 대박.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그 못난이랑 달무리 들으면서 네. 별밤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금 지키고 계시는 별밤 가족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치. 이제 그냥 중독된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두 분의 매력에. 역시. 예. 자,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거든요. 가시기 전에 우리 별밤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천담이 씨. 네, 저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서 진짜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꼭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요즘에 참 안 좋은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다들 네. 좀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별밤 들으시면서 그리고 저 신곡도 나왔으니까 시간 되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두 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에도 꼭 네. 별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